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의 성경 핫이슈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저희가 성경 핫이슈라는 그 제목 그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사건들, 이슈들을 재조명해서 숨겨진 말씀의 비밀을 저희가 좀 찾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잘 캐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보물 조 패밀리 나오셨습니다. 아유, 참. 우리가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성경 인물들을 뭐 조명해 보기도 하고 나누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 인물들, 성경의 인물. 누구 저는 다윗하고 솔로몬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제 목동이었으며 장군, 왕, 또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쓰셨죠. 시인이죠. 네. 또 음악을 악기를 잘 그런 통섭적인 인물이었고요. 네. 솔로몬은 경제, 정치에 통달하면서 또 곤충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그래서 생명과학을 통달한 그런 학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든 이런 통섭적인 두 분의 공통점이 통섭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참 좋아해요.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면 학문의 어떤 선배님. 그렇죠. 예. 예, 예. 정말 아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의 최초의 통섭형 인재였지 않나. 조혜련 씨는? 저는 사도 바울. 네.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정하다가 그리고 나중엔 진짜 정말 뛰어난 그런 제자가 됐는데요. 저도 기독교를 부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서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 한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느끼면서 진짜 닮고 싶은 그런 그래요. 네. 저는 옛날에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런 좀 뭔가 리더를 원했었는데 지금 제가 어느 날 성경 보면서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그냥 늘 봤던 성경이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면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 있다가 뭐 떠밀려서건 어쨌건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졌다는 거 그리고 열두 제자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디선가 누군가가 정말 피 흘린 십자가를 졌을 때 내가 대신 질 수 있다면 그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목사님은 누구인지 너무 많이 알고 목사님 정도면 그러니까 하나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예. 정말 궁금해. 네. 오늘 우리 다윗 이야기입니다. 아,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간증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너무 궁금한데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했어. 예예. 얼렁뚱땅 넘어가시는데 자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거 있죠. 예, 바이블 노컷 뉴스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로컬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조혜련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혜련 기자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백성들의 이 칭송을 한 몸에 받았지만 장인인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장인어른 진짜 왜 그랬어? 다윗 장인 왜 그랬어 진짜? 조혜련 기자? 네. 네.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기로 한 건가요? 골리앗을 죽인 나라의 원수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강력히 견제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상했다고요? 어떻게 이상했다는 건가요? 아기스 왕 그 앞에 나온 다윗이 갑자기 대문에 이상한 글씨를 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것 같은 행동을 했답니다. 내가 미쳤어. 기자, 다윗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정말 미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걸까요? 그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블 로컬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저는 조혜련. 안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니 혼자 막 그랬잖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서 있길래 네. 같이 하자 했더니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팀이니까. 알았어요. 눈만 망가지는 걸 또 볼 수 없고. 알았어요. 참 진짜 둘이 호흡이 정말 잘 맞아요. 근데 사울하고 다윗은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오죽하면 미쳐서 다니는 짓까지 해야 됐었는데 교수님 이 배경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굉장히 지루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쳐부수는 그런 사건이 터지죠. 네? 거기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숨통이 트인 거예요. 이제 막 그 정세를 이제 뒤엎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데리고 막 개선 이제 하죠. 예. 기분 좋게.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않게 막 국민들이 다윗을 더 훌륭하다고 그쵸. 막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망명을 가죠. 망명을 처음 가는데 이제 아기스 왕한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아기스 왕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미친 짓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미친 놈을 나한테 데려왔냐 그러고 이제 거기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아기스 왕도 다윗의 그 됨됨이와 여러 가지 능력에 굉장히 반해서 둘이 아주 절친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가 되고 결국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 의해서 패망이 되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은 이제 자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네. 아, 근데 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다윗 팔자가 참 만만치 않았다.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버라이어티하죠. 예, 예, 진짜 멀쩡하게 양치다가 어느 날 돌멩이 하나 잘 던져가지고 사람 하나 때려 눕히고 나서 예, 모든 게 뒤집히는 거잖아요. 영화를 만들어도 정말 예. 이보다 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정말 사무엘 상하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데 정말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예. 순간 정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사람은 평탄하지가 않구나. 그래, 지금까지 조회련도 평탄하지 않았는데 혹시 저도 그렇게 힘든 건가요? 뭐 이런 생각도 복잡하게 하게 됐는데 진짜 다윗하면 와 쉽지 않은 삶을 산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삶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예. 다윗이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래로 떴죠. 예. 천천만만. 네네네. 천천만만. 이 노래로 떴는데 결국은 노래를 73편을 남긴 사람이죠. 시편. 시편. 역사에. 그래 이제 그의 인생에 노래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권력이 있죠. 왜냐하면 직업이 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윗이 권력을 가장 잘 다룬 사람. 그러니까 권력 사유화와 권력 공공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모세가 권력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 20세 이하들을 데리고 40년 낮아진 끝에 권력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제사장 나라가 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후 예수님 때까지 긴 1500년 동안 모름지기 제사장 나라 권력이라는 건 이런 거다 라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네네네. 자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작점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 갑자기 다윗이 등장했을까 예, 예.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상징은 민족이고 다윗의 상징은 통치, 나라,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시 거기에 올라왔는데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모든 다른 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권력 때문에 주저앉는데 권력의 공공성을 끝내 살려서 끝까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10여 년 정도 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다윗의 낮아짐인데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순간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렇죠. 세상에. 예. 그러니까 현직 왕의 10배 인기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대단한 거고요.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 거죠. 정말 그렇죠. 정말.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순간부터 이제 왕의 시기를 받는 거죠. 그렇죠. 평생 살면서 누구의 시기도 받아보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꺼리가 있어야 시기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꺼리를 줄 게 없는 사람들은 사실 시기를 못 받죠. 정확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러워 보이면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시대하는 속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윗이 워낙 이 왕 사울이 보기에 와우 자기를 능가할 만한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네. 그때부터 왕이 시기해요. 그러니까 왕의 시기는 결국은 모든 백성들의 시기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울 왕의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인 한 단면이죠. 근데 이걸 지켜보다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결국 다윗을 보호해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 사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결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의지를 피력하자. 요나단이 더 이상 내가 돌볼 수 없다. 너를 지킬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짐을 싸서 사울의 통치 권력 밖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네. 망명했는데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보고 야 다윗이잖아. 그런데 눈빛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순간. 그 순간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아, 살아야 되니까. 자, 왜 미친 척했을까요? 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치를 신경 쓸 필요가 그렇죠. 없다. 오, 이 정도로 내가 망가졌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네네네.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왕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 칼에 피가 정의롭고 정당한데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술에 취했다, 혹은 이제 실성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칼을 뺀다라는 건 자기 칼에 대한 모독인 거죠. 아. 이런 부분을 그러네. 다윗이 순간 알고 있는 거죠. 지혜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거예요. 그 순간 블레셋의 왕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야. 아 다른 길이 없다.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미친 척 했고 사실은 골리앗과 싸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존심 상했겠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자 내보내. 그러자 이제 바로 나와서 그때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때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인데요. 그 노래 한 대목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관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관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을 스스로 공관 자라고 전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 노랫말인데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충격적 노랫말인데요. 네. 이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사실은 이제 미친 척해서 상대 왕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살아서 나왔다면 이쯤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와우. 이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야, 이 노랫말이 이제 지금 나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일상 삶의 그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순간에 다윗이 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이 노래를 같이 불러볼 필요가 있다고도 보고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 블레셋은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네. 돌아오는데 이미 이제 왕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숨어들어가요. 그랬더니 그곳에 약 한 400여 명의 이 사울의 권력 사유화의 시스템에서 이미 적응 못하고 배제된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들과 만나요. 네. 만나서 이제 그들과 같이 도망을 다니는데 왜 도망 다니는 거니? 다윗이 들어왔다라는 걸 사울이 정확하게 정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대단해. 바로 알더라고 바로. 그래서 이제 검찰에 아는 사람인 거지. 네,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네. 사울이 3천 명의 이 빼어난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의 400여 명을 쫓습니다. 자 그렇게 쫓는데요. 다윗이 숨어가면 바로 급습합니다. 이유는 이제 누가 알려줬는지 되게 이제 궁금하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지역의 인가의 사람들이 아, 바로 발견하면 네. 사람을 심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데요. 네. 그 이유가 네. 사실은 그 외딴 시골로 숨어 들어갔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때 다윗을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러니까요. 국민 영웅 다윗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다윗이 숨어 들어오면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이유는 네. 살기 위해서. 지금의 실세는 어쨌거나 사울이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누군가 한 사람을 딱 찍어서 그의 가문 70여 명을 한꺼번에 척살해버렸습니다. 본보기로 그냥. 네. 그리고 오. 이것을 온 나라에 불어 소문냈습니다. 아. 혹 만에 하나 다윗을 도우면 이런 처단이 이런 처단이 기다린다. 아, 그랬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자기들의 국민 영웅이었던 다윗을 살기 위해서 밀고 하는. 이제 다윗은 아 이게 권력이 진짜 쓴맛이구나. 이제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제 그렇게 10여 년 시간을 돌아다녀요. 아 10년이나 돌아다니는 네, 네네. 그 이상. 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 권력 사유화가 이 국민들에게 어떤 폐단을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죠. 네. 하나님이 10년 돌리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예, 말하면. 예. 근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동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와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요. 네. 그랬을 때 같이 도망하던 다윗의 측근들이 하나님이 주신 저를 있게 다 죽이자. 그래요. 근데 이제 다윗이 겉옷자락만 베고 나갑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사울이 권력의 이 사유화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권력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고장난 권력자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아. 그 임명권자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처리하셔야지 우리가 여기서 처단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도망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하고 피해서 결국 10여 년 만에 더 이상 이 사울로부터 쫓기는 게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쯤엔 그러니까 약 한 400여 명에서 한 600여 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그들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블레셋으로 2차 망명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번에는 환대합니다. 왜요? 다윗이 쓸모가 있는 거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적의 적은 동지. 아. 그러니까 아. 사울을 놓고 야 이용하기 위해서. 네. 잘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망명을 받습니다. 망명을 받아서 그 다윗에게 시글락성이라는 블레셋의 한 성을 줘요. 네.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약 한 1년 4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때 이미 상황은 이제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라고 전쟁 준비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총 소집 명령을 내려서 전쟁 시작 전에 한 3일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네. 다윗도 600명을 데리고 여기에 일단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블레셋 군인이 되어서 다윗도 그러니까. 참여하게 돼 있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이런 상황인데 참 다행인 건 그 블레셋의 왕 측근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싸울 때
분명히 저쪽 편이 될 거다. 뒤로 쳐서 우리를 네네. 공격할 네네. 거다.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왕은 무슨 소리냐. 믿자. 왕은 믿자. 왕은 믿자. 블레셋의 장수들은 믿을 수 없다. 이제 그 틈에서 3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나기를 맞아라. 왕이 다윗을 부르더니 나는 믿는다. 근데 내 부하들이 그렇지. 너에 대해서 아직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 맞아라. 맞아라. 이번에 빠져 있어라. 자, 그렇게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다윗을 3일 만에 시글락성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글락성 안에 있던 그러니까. 그 600여 명의 그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그 틈에 그 3일 사이에 성을 다 불태우고 모든 성의 좋은 것과 그리고 600여 명의 그 가족들의 그 수만 명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다 끌어가 버립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상황을 파악한 600여 명이 예.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실 이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쉽지 않은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600여 명과 10여 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버텨내놨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네, 사실. 그런데 어쨌든 그 600여 명은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 나니까. 화가 나니까 다윗에게 그치. 돌을 던지려고. 누구한테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가장 극단적 상황에서 끝장을 내야 된다면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시 이제 그 600여 명의 그 마음을 추스려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서 싸워서 가족들을 다 뺏어 와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600여 명과 함께 뜻을 나누고 그 사이 이제 블레셋은 사울과 싸워서 사울과 요나단과 요나단의 두 동생까지 다 전사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서 져서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귀국을 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돼요. 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약 한 7년 반 동안 이제 권력의 공공성이라는 게 뭔지를 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권력 사유화를 계속 진행시켜 왔던 실권자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작은 스캔들이 하나 생기는데 그걸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통일 담론을 들고 나와요. 이제 그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열두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통일 왕이 됩니다. 네. 다윗이. 다윗이. 네. 근데 문제는 통일 왕국이 되고 난 후 37쯤 된 다윗이 헤브론의 이 전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수도로 다시 셋업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주목해. 수도를 왜냐하면 전체 지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가장 가나안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워낙 방어가 유용한 사실은 가장 방어가 유용하고 공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자연 요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자기와 함께 10여 년 전에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600여 명 있죠. 네. 한때는 자기에게 돌돌이로 했던 그 사람들만 딱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다윗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수구, 물 들고 나는 곳을 공격해서 사실은 이 물이 들고 난다. 이제 이 부분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개구멍 활동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삭하죠. 아주 훤하죠. 훤하죠. 그래 그 예루살렘 성을 거자 600명 데리고 가서 점령해서 열두 지파의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들여서 어느 한 지파의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센터를 삼고 결국 그곳에서 33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죠. 결국 33년 해서 이전 7년까지 포함해서 40년 동안 국가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130만 명의 군인들을 배출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30만 명이 이후에 이제 솔로몬 때 보면 예루살렘에 지어질 권력의 공공성의 상징인 성전 건축 여기에 헌금하고 여기에 꿈을 갖는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그 긴 시간
그 낮아짐을 통해서 특히나 그 600여 명 이들과 바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그곳에 130만 명의 헌신자들을 남겼고 노래를 70여 편 이상 남겼다. 그러니까 와우. 와우. 그러니까 그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10년 동안의 그 고통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사유와의 패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실제 개구멍으로 숨어 다니면서 경험을 하는. 개구멍. 만약에 정말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다윗이 왕좌에 올랐으면 네, 뭐 이렇게 못했겠죠. 그렇죠. 저는 오늘 다윗의 이 쭉 힘든 10년의 시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정말 평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대야를 이고 안양 중앙시장에 가서 쑥갓을 팔고 그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한양대 영문의학과를 갔는데 엄마가 허리 수술했다고 노점에서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쪽팔을 다듬으면서 장사를 했고 또 개그맨 시험 봤는데 안 돼가지고 공장에 가고 8개월 일하고 개그맨 대놓고 또 일본이 뭐라고 일본 가서 도전해서 또 그걸로 국민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조혜련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가치관의 부재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제 주먹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44살이 돼서 하나님이 저렇게 잡아주신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하나님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핍박받았던 그것을 싹 갖다가 쓸 거야 라고 해주시는 마음에 헛된 게 없구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이성미 씨 말처럼 다시 돌아가라면 절대로 안 돌아가요. 다시는 안 돌아갈 거예요. 이제 제발 하나님 안 갈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스타트예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낮아진다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만나기 맞아요. 전에는 몰랐었던 시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맞아요. 반대로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믿었던 600명이 나를 배신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배신당해 본 적들 있으세요? 있죠. 언제요? 저는 이제 제가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친한 미국 친구가 이제 좋은 그 생명공학 회사가 시장에 나왔대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500만 불에 나왔는데 굉장히 전망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우리 유전자가 고장난 것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같이 이제 그럼 투자 유치를 하자. 그래서 투자 유치를 이제 200만 불을 이제 투자 유치가 끝났고 다음 날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계약을 사인을 하기 전날이었는데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그 친구가 이 사기꾼으로 잡혀가는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네, 보니까 똑같은 회사를 두 사람한테 동시에 이렇게 팔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바로 직전에 발칵에 나서 그래서 물론 그때 이제 크게 제가 손해보진 않았, 미리 이 친구가 잡혀가지고 당하진 않았지만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참 믿었던 친구인데 그렇게 이제 일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정말 배신감을 느꼈을 때가 있죠. 네. 그때 아마 제가 그때 당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자리에 안 계셨던 이 자리에 못 왔죠. 또 다른 낮아짐을 경험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좀 너무 놀랐어요. 조혜련 씨는요? 저도 많이 있는데요. 네. 전 제 여동생한테 약간 배신감을 느꼈어요. 여동생이 21살 때 정말 저도 이제 갓 연예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 막 그랬잖아 진짜 이거 할 텐데 걔가 설날에 제 눈빛을 이렇게 보면서 언니 나 중국어 전공하고 싶어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를 유학을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 순간 그 정의로움에 내가 보낼게 그 걔를 이제 인민대학을 그 1994년에 수교도 잘 안 됐을 때 걔가 가서 20몇 년을 중국어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중국어를 배우게 됐고 걔한테 그래서 이제 중국어 학원을 하면서 사이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하는데 갑자기 둘 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한 거야. 뭐 이런 거 서로가 불과 2, 3년 전에 내 언니
내가 중국어 전공자야. 저는 어떠냐면 나는 언니고 난 더 유명해.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셨냐면 그 아이가 다시 하나님께 회심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지난주 일요일 날 사건인데요. 교회를 같이 다녀요. 오, 제 교회를 이제 오는데 제 글레이드네요, 그러면. 예, 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저희가 다 회복되고 얘도 여동생이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중국어를 정말 쉽게 성경을 이렇게 해서 서머리해서 하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와, 그 어려운 시간 그리고 그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걸 또 이렇게 완전히 역전의 드라마를 네. 만드셔서 여동생이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좋다 하나님 그랬죠. 지금은 그럼 동생하고 예 뭐 예, 뭐 네. 앙금이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시간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절박하고 참 그 힘든 순간을 겪으면서 다윗은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편을 노래를 70편 가까이 이렇게 짓잖아요.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내 인생에 참 비참했던 낮아졌던 경험을 통해서 네. 또 내가 얻어진 것이 있다면 네. 예, 열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매가 상당히 큰 게 있네요. 사실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2017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모르지만 이성미 씨를 통해서 이렇게 CBS에 이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조병호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요. 지금 CBS 바이블 칼리지에서 네. 100강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을 같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 이것만큼 열매가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혜련 긴장해야 돼. 그러니까. 조혜련 너무 잘, 치고 올라오고 너무 있어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진짜 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신데 잘 파야겠다. 35년 동안 파는 걸 1년 안에 다 파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어느 날 조병호 박사님 목사님 삐짜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예, 예, 예. 이쪽으로 머리 세우고 이쪽으로 머리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홍박사 조병호의 성경 하디슈 오늘은 믿음의 거인 다윗의 낮아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